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는데요. 정말로 시행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대선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심을 얻기 위한 궁여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6개월 초과에서 9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에서 절반만 면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추가 세율에서 절반만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자라면 현재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는데 이 20%포인트의 절반인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3주택자 이상이라면 현재는 기본 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는데 이 30%포인트의 절반인 기본 세율의 15%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에서 4분의 1만 면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주택자라면 현재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여기에 4분의 1인 기본 세율의 5%포인트만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거고 3주택자 이상이라면 현재 기본 세율의 30%포인트가 추가돼서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여기에 4분의 1인 기본 세율의 7.5%포인트만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1년을 초과해서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재대로 양도세 중과세, 추가세율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자는 그 중에 주택 하나를 팔았다면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는 거고요.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 1년 내에서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9개월 내에 처분하고 1년 내에 처분하고 이렇게 파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시기별 완화 방안이 언급이 됐을 때 사실 그동안 여당과 정부가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대가 심했죠. 뭐 당내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활짝 뛰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내용은 그대로 묻히지 않을까, 유야무야 묻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게 됐습니다. 당과 정부가 이 시기별 완화 방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바로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재명 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논의 공식화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 김나경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기사 내용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6개월 안에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에는 절반, 그리고 4분의 1 면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표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 방안을 골자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패키지 논의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8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5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건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8일 날 공포가 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 외에도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별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장특공을. 뭐 최대값을 40%, 30%, 20%, 10% 보유 기간에서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그 기준점을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현재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한 개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 이것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패키지로 국회에 올리자라는 내용인 거죠.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당과 정부가 유지해왔던 고집해왔던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 기조에 반하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임시국회 안에 매듭을 지을지는 미지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시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다 라고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놓고 찬반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은 생략하고요. 과연 이게 시행이 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찬반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장의 차이를 또 들어보면 납득은 갑니다. 양도세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가 있다. 대출도 규제하고 양도, 보유 다 중과하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버티거나 아니면 증여를 택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래세인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하면 사실 세금 규제라는 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펼 때. 근데 이렇게 양도세를 완화해서 일정 부분 시장에 그냥 맡기는 건 어찌 보면 시장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명분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당과 정이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세금 규제 그 일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완화시켜버리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그 일관성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조세정의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입장인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완화시켜버리면 다주택자에게 그래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한다 하더라도 팔지 않고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야 라는 그 신호를 주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다 라는 거고, 역시 이렇게 되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느끼는 그 박탈감은 정말 훨씬 커질 거니까 반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려면 먼저 여당, 당 논의 결정돼야겠죠. 찬반이 엇갈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여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당 논의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 당 논에서 이렇게 완화시키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기획재정부, 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분명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시킨다고 했을 때 정부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다주택자에게 뭐 버티면 이긴다라는 신호를 주는 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1년 동안에 시장에 물건이 어쨌든 나올 거거든요. 물론 좋은 물건들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들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 위치가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 물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정부 입장에서 1년 동안 다시 한번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준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중과시킬 거야. 어찌 보면 이것도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봐주는 게 없고 이것도 어찌 보면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당 논의 결정된다면 정부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는 이거는
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시켰을 때 이때 시장에 나온 이 매물, 이 주택들을 누군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그 구입이 쉽도록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또는 취득세 중과를 역시나 완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 유예만 시켜놓고 이 주택을 구입하는 걸 어렵게 놔버리면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될 거니까 반드시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나 취득세, 중과세가 좀 완화되는, 이렇게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이것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당정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치에 연관이 돼서 이렇게 표심을 놓고 바뀌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정책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